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추가 확진자 수는 주춤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 집중됐던 확산세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. 네,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이다혜 기자, 이 수도권에도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고요? 네,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, 그 가족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제 노원구에 거주하는 56세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직장 동료인 은평구 거주 51세 여성과 그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발단이 됐습니다. 구로구는 이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207명에게 자가 격리를 통보했고 이 중 54명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서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인천과 경기 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32명의 확진자가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접촉자가 153명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구로구는 이들에 대해 오늘까지 거주지 관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. 네, 확진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? 네,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131명이 늘었습니다. 이로써 확진자는 총 7,513명이 됐습니다. 대구에서는 92명이 늘어 모두 5,663명이 됐는데요. 전체의 75.3%에 해당합니다. 경북까지 포함하면 6,78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90%입니다. 가장 많이 확진자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로 각각 11명씩 늘었습니다. 밤사이 사망자는 1명 늘었는데요.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2세 남성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54명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